다신 없을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집 뒤에는 천복운을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엽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집띠 나이별 운세를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집띠는 2024년에 돈을 버는 족족 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운의 흐름 자체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서 정적인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직장운, 사업운도 대박을 치기는 어렵겠는데요. 하지만 손해를 보는 것도 없어서 연봉도 매출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힘을 쓰면 안정세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벌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갑진년 집띠의 운세 중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순환, 과거의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사했던 직장에 다시 들어가거나 헤어진 연인과 재회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재물운을 보면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돈이 셀 틈이 없습니다. 비록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24년에는 목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가기 바빴던 분들, 그런 분들은 갑진년에는 숨을 쉴 수 있으시겠네요. 또 갑진년의 집띠는 거저 얻는 돈이 좀 보입니다. 이를 두고 편재운이 좋다, 꽁돈이 있다 라고 하는데요. 엄쳐둔 돈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띠를 감싸는 갑진년의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운세는 태어난 연도마다 개개인의 사주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1996년생부터 1948년생까지의 운세를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 병자생의 집띠는 참 대기라겠습니다. 지난 23년에는 삼재와 맞물리며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24년부터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늘과 땅이 병자생을 돕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삼재 중에 마지막 날삼재에 해당하기는 하지만요. 좋은 운이 들어오니 오히려 전복되어 복삼재가 되겠습니다. 특히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면은요. 승진의 기회도 있고 사업을 확장하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매출이 작년보다 1.5배 정도 뛰겠네요. 다만 아직 학업에 매진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학업운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흉한기운은 아니니까요. 끝까지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1984년 갑자생 집띠는 반드시 사람을 얻으실 겁니다. 갑자생도 23년에는 물삼재라 힘드셨을 텐데요. 그 전까지는 내 자리가 확실하지 않고 매출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셨다면요. 24년부터는 안정세에 오르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내 능력을 인정받으실 겁니다. 특히 직장과 사업에서는 동료들과 소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얻은 친구와 남은 평생을 함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인이니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또 갑자생은 애정운이 아주 좋은데요. 여자보다는 남자분이 더 좋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마음이 잘 맞는 짝꿍을 얻으실 텐데요.
혼인까지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1972년 임자생 지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배부르게 먹고 싶어도 참고 하기 싫은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양보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텐데요. 하지만 갑진년부터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로소 온전히 내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요. 갑진년은 남에게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돈을 빌리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동업을 하는 것도 흉합니다. 24년은 인생은 독고다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더 단단해지고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60년 경자생 지띠는요, 회복세에 오릅니다. 안정세는 변화가 없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을 뜻하고요. 회복세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둘씩 풀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자생은 아직 회복세. 하반기에 가면 안정세에 이르실 것 같지만요. 최소한 그때까지는 일을 버리지 마십시오. 특히 동거래는 금물입니다. 빌리는 것도 안 되고 빌려주는 것도 안 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실 겁니다. 이어서 1948년 무자생 지띠는 갑진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무자생은 모두 집중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갑진년에는 대운 중에서도 최고 부동산 등 큰 문서운과 함께 천복이 들어옵니다. 무려 10년짜리 기운입니다. 이 운을 잘 활용하시면요,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남은 근 30년은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1인 병실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유산, 자식들마다 집안 채식은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딱 하나 조심해야 하실 것은요, 운이 너무 기운이고 대운이라서요, 자칫 역효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아홉수이거나 삼재에 들어있다면 건강이 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건강검진을 자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한 활동은 삼가십시오. 또 대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지띠는 대체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요. 무자생은 예외입니다. 계획만 치밀하고 철저하게 세우신다면 생각한 대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이 따라올 테니 아주 큰 성과를 얻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기이한 시간 내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고 큰 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